싱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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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이 뭐예요? 구멍이 아예 나버린 거. 그 푹 꺼지는 거죠. 푹 꺼지는 거예요. 싱크대의 그 싱크인가 선생님 이건? 아, 그물 내려가지고. 아~ 근데 싱크홀 그거 포토홀은 요만한 거고 싱크홀은 이만한 거. 와. 싱크홀은 진짜 커요. 싱크홀 더 제일 땅이 꺼지는 거야. 예. 근데 한국에 싱크홀이 많아요?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그제 하루 서울 두 곳에서 생겼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대규모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차한대가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어? 맞아, 맞아. 차 한 대 빠져? 오, 저는 오토바이예요. 아, 너무 평화로운데? 근데 여기 봐. 야, 물, 오, 저 물, 뭐야? 불안불안하다. 수도관이 터졌어? 오, 뭐야? 물이 새는 거야, 지금 저기 밑에 이상증세. 오, 이게 뭐야? 네, 수도관이 터졌나? 아, 물이 새는 거예요? 차가 빠진 게 아니야? 상수도가 터졌나 봐요. 아, 자, 이런 게 빠진 거 아니야? 빈 줄 알았지. 비온 거 아니에요. 저 고무채가 이상하지. 그런데 고무채 이상하지. 아, 그래. 왜? 이미 사고가 났나 봐. 목격 차 같아 이거 느낌이. 아까 그 오토바이잖아. 오, 저 앞에 어! 왼쪽. 갑자기 왼쪽. 어디 어디? 봤어요? 네, 박수진 선생. 빠졌네? 어, 갑자기 언지향으로 꺼졌어 갑자기. 네,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다시. 나 못 봤어. 봐봐. 나 못 봤어. 봐봐. 쑥 들어간다 진짜. 왼쪽 왼쪽 봐봐. 저 왼쪽. 마침 또 우회전 하시려고 이리 들어왔어. 어? 들어간다. 저를 푹 빠졌어요. 보행자였으면 빨리 들어가. 그렇죠, 보행자였으면. 어, 무서워.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경기 평택의 한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아스팔트 아래 흙에 물이 차면서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마침 여기를 지나던 택시가 빠졌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소방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내려앉은 구멍의 폭은 3m로 이걸 메우고 도로로 다시 덮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던 차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게 저 더 안 주저앉아서 다행이다, 그지? 네. 저 넓게 확 들었으면. 그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싱크홀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비가 많이 오거나 지반이 약해져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있습니다. 자,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요즘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많았잖아요.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그지? 싱크홀 막. 시골길인데요. 아, 시골길에 있는 게 시골길을... 많아. 시골길을 신호가 꺼요. 맞아, 맞아. 저렇게 전멸등들이 많아요. 물박차는 황색 전멸이에요. 네, 황색 전멸 깜빡깜빡. 네. 차는 조심한 거 같은데? 물박차는? 자, 나는 물박차가 조심한 거 아니야? 물박 조심한 거 같아. 어. 황색 전멸에 저 차가 확 들어와가지고 상대 측은 적색 전멸이에요. 아, 그럼 저 차가 잘못이네요. 안 자, 되죠. 몇 대 몇? 몇 대 몇?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 몇 대 몇? 아, 불박 빠르지 않았는데? 정보가 있잖아. 아, 어렵다.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는 100이야. 자. 100대빵. 100대빵? 네. 100대빵. 95대 5, 90대 10, 80대 20, 80대 20. 제일 적은 게 80대 20이네요. 네네. 수근 씨. 네. 왜? 사실은 그 불박차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적색은 멈추고 살피는 거지만 황색도 진입할 때는 철저하게 조금 소행하면서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주변을 조금 살펴라는 건 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95대 5는 왜요? 진짜 안 주고 싶었는데요. 네. 이거는 법원에서 나오는 판정은 잘 안 나오는 판정인데 네. 근데 판사에 따라서 가끔 진짜 조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황색 전면인데 왜 더 조심하지 않았어? 라고. 왜 그랬어? 비슷했죠? 저도 의견은 비슷해요. 네. 그래도 여기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황색에서 좀 천천히 가긴 했지만 오른쪽에서 차가 올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차가 온다고 예상했으니까 좀 속도가 느리지 않았을 거다. 예상도 해가지고 천천히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을까요? 맞아요. 나는 천천히 갔는데 저 차 너무 빨라서 사고 났다? 자,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정지선이 없어요. 네. 정지선이 있었다면 어디쯤 있었을까요? 여기쯤 정지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왜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화살표 앞에 정지선이 있겠죠. 여기쯤에. 그럼 여기쯤에 쓰려고 그랬는데 블박차 천천히 멈추면서 살았어요, 멈추면서. 네. 멈추는 위치가 정지선이 있었다 그러면 정지선에 들어가기 전에 멈췄을 위치 같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편. 할 수 있는 게 없죠. 100대 빵이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쵸, 100대 빵이죠? 100대 빵, 무조건. 가상의 선을 보니까 100대 0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100대 빵이 너무 옳습니다. 네, 옳겠죠. 예. 이번에도... 밤이야. 네. 밤에. 내가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저기 빨간불이? 적색 전면. 되게 천천히 가신다. 길이 되게 어둡다. 여기서. 자, 빨간불. 저 넓은 길은 황색 전면이에요, 저쪽은. 저쪽 황색이죠, 그죠? 보시네, 보시네. 섰다 가시는데. 보시네. 근데. 네. 이게 뭐야? 그냥 저기서 그냥 달려온 것 같은데? 이미 진입했는데, 그지? 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빨리 차가 멀리서 달려온다. 오는데 가서 들이받고 상차 들이받고 놀래주셨고 저건 황색 전면이 그냥 달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적색 점에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빵 때린 거예요 근데 일단 일시정지 했나? 했어요 아, 일시정지가 아니라 거의 멈출 듯이 가셨어요 예. 아니 하지 안 했어요 하는 동 마른 동 진입했어요 네. 네. 하진 않았어요 일시정지 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는데? 한옥동 마른동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냥. 아니야, 한옥동 마른동 할 때 안 멈췄어. 여기 섰잖아. 그냥 가요, 예. 그렇네. 일시정지는 안 했네요. 네. 일시정지라는 것은 네 바퀴가 동시에 멈춰요. 잠깐이라도. 상대는 황색 전멸에 좀 빨로 보이고요. 블박차는 적색 전멸에 일시정지는 안 했지만 천천히 가는데 한 2초 만에 빵!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황색이요. 모두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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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어차피 멈췄다 서도 부딪혔어. 그 정도는 근데 왜 저렇게 인지를 못했을까, 그지? 차가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데. 네. 응? 왜 못 봤어? 아, 왜? 왜? 왜 몰랐을까요? 왜? 왜 몰랐을까요? 음주죠, 뭐. 그렇죠. 술 마셨어, 술 에라이씨. 술 마셨어, 술 마셨어. 에라이씨. 아까 황색 때문에 술 마셨어요. 속도도 빨라 보여요. 에라이. 네. 그런데 경찰은? 뭐? 네? 진짜 이거 마세요, 너무 하나 그런데? 안 돼, 저기 아리아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이미지가 있죠, 선생님. 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거짓말. 거짓말하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 말도 안 돼.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다. 네?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안 멈췄다고요? 네. 아, 그거는 거야, 진짜. 일시정지 않으면 신호위반. 저쪽은 음주고 여기 신호위반이에요. 아니. 네. 음주는 음주로 처벌받는 거고 신호위반이 가해 차량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와. 아, 너무 화가 나요. 저런 얘기들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러나 이 사고가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음주 때문에. 상대가 황색 전멸에서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네. 이거는 현저한 선진이에도 해당되잖아요. 현저한 선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불법차를 가해 차량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차의 블랙박스도 봐야 정확한 과실비를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멈추지 않았다고 가해 차량이라고? 그건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강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이렇게. 와, 이거 여기 진짜 빨리 달려, 근데. 약간 무서워.
맞아요. 저 많이 무서워요. 저 한강 놀러 갔다가 자전거 너무 쌩쌩해서 무서워갖고 진짜 무서워. 한동안 길을 못 건너. 일단 그 지나갈게요를 좀 더 가까이 했잖아요. 어. 뒤돌아보면 오, 너무 무서워. 진짜 빠르더라고요. 지나갈게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무서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바디캠. 빠르죠? 와, 진짜 빠르다. 와. 오, 내가 타고 가는 거 같아. 뭐야? 이게 뭐야? 저 숲에서 한강 쪽에 사람이 나타나. 이거 못 멈춰요. 이거 못 멈춰요. 들어가요. 너무 당황스럽다. 이거 못 피해요, 근데. 지나가요 했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러다가 당황하면서 부딪히신 거 같아요. 맞아요. 이 자전거 운전자께서 말씀하시기는 자전거 속도가 25 내지 30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행자, 보행자 같아요. 같은데? 나도 보행자 같은데. 자전거도 잘못은 없진 않는데. 왜요? 더 잘못이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단 아니 한강에서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는 가야지. 자전거가 30km로 간다는 건 여기는 아니, 실선이 왜 있어? 여기는 애기들도 뛰어나온다니까. 아니 실선이 왜 있냐고. 아니 애기들도 많이 다 가야죠 그래도. 자 여기서 지나가요 소리가 언제 나오나 보세요. 들어가요. 지나가요는 뭐랑 똑같아? 자동차에서 빵빵빵. 빵은 뭐와 함께? 그 브레이크랑 함께. 근데 언제? 손이 언제? 언제 손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아 거의 밥 먹을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보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오시죠?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 법원에 가면 자전거 잘못이 커요? 훨씬 큽니다. 얘를 잡고 만일 자전거가 여기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건 보행자 100% 잘못이에요. 아이고. 근데 미리 보였잖아요. 미리 보였으면 우선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죠? 브레이크 잡고 지나가요라고 하고서 혹시 안 비킬 것에 대비해서 오른쪽으로도 좀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맞네, 맞네. 공간이 있잖아요. 지나가요. 그거 안 통합니다. 나오면 일단 속도는 줄이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자전거 타시는 우리 라이더분들 미리 보일 때는 언제든지 내가 멈춘다는 마음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또 자전거 도로네? 네, 여기가 한강인지 아니면 어떤 하천 옆인지 모르겠어요. 자전거 도로에서 어떤 일이... 우와, 빠르다. 오, 너무 빠르다. 빠르다. 왜? 빠르다, 근데. 앞에 자전거 있어. 앞에 뭐 있는데? 뭐야? 역주행. 네. 역주행이다. 역주행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왜 그래? 요 자전거가 좀 느리게 가니까 요 자전거가 추월한다고. 네, 추월하죠. 추월하는데 요거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아, 두 번째가 첫 번째는 피했는데 두 번째 못 피한 거. 몇 대 몇? 100대빵. 100대빵 아니에요? 아, 백대빵 아닐 것 같아요. 왜? 왜 추월한 사람? 백대빵이지. 왜냐면 보면서 왜 보였잖아. 속도를 안 줄였어. 보였잖아요. 그래도 역주행인데? 역주행을 떠나서 그래, 판사에 따라서 이 자전거 속도도 빨랐고 빨랐어도 역주행 안 했으면 안 부딪혔어요. 그래서. 빠르게 안 갔으면 또 안 부딪혔어. 왜냐면 보였잖아. 백대빵 손 들어보세요. 앞에서 이미 추월하는 자전거가 보였잖아. 백대빵이? 중앙선 침범 사고인데. 넷! 아리야. 네. 왜 백대빵이 아니라는 의견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봤을 때 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보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 얘가 우리보다 낫다. 만일 블박 자전거가 여기를 딱 지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백대빵이죠. 예, 맞죠. 멀리서 봤잖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백대빵이에요. 그런데 언제쯤 튀어나온 게 보이죠? 여기. 이때 보이죠? 네. 이때 줄였더라면 아니면 일로 피했더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피해줬으면 두 번째 자전거더라도 사고 안 났겠죠. 그래서 이번 사고 100대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9대 1. 9대 1? 그래도 억울해. 9대 1보다도 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8대 2. 지금 자전거가 제한 속도라고도 하고 안전 속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20인데 30보다 더 빨라 보이죠? 네.
저기 나, 저 자전거 오는데 이때 속도를 줄였었어야죠. 어려워, 사고 나려면. 자전거끼리 사고로도 사망하는 경우 있어요. 저 보시면.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아졌고요. 또 자전거를 운동삼아 타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네, 늘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조심, 조심. 또 조심. 계속 조심. 남편은 저 앞에 있어요. 뭐야? 아, 무서워. 하양도 찍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자. 네? 진짜 안 보인다. 어디? 비가 좀 내리네요? 비가 좀 내렸나요? 어디? 모자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지금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였어? 다리 살짝 보였어. 다리, 다리. 비 오니까 더 안 보여. 예. 다리가 까만색이 아직 보였어. 다리가 보이는 거야. 다리가 보인다. 저기 있네. 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네. 진짜 찾으려고 노력해야 보이는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 지나간 것 같아요. 안 보이겠죠. 또 어떤 분이 비 오는 날 깜짝 놀랐대요. 왜요? 같이 보시죠. 왜 놀랐는지. 자, 이곳은 제한속도 60도로예요. 비가 내려요. 자, 등키고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시네. 예. 여기 제한속도 60이라고 써있죠, 오른쪽에? 자, 등 킨 거예요. 사고 분 만약 이 사람이 흰색 선 있는 데를 걸어가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여기 걸어갔으면.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지나갈 때 진짜 안 보여요. 비 올 때는 반으로 또 줄어들어요. 조금 전에 오우씨 그랬죠? 네. 놀래서. 네. 그곳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 안 오는 날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뭐를 발견할까요? 뭐지? 새벽 2시가 넘었네요. 저 앞에 사람. 아까 그 길은 제한속도 60? 어? 누가 있다. 사람 있어요.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보여? 100m. 귀신 같은데? 우와, 뭐야? 귀신 같은데? 귀신 같아요. 저 좀 무서운데? 무서운데, 나도? 자, 뭐지? 허영고 보이잖아, 허영고. 사람이에요? 아니, 쟤 2시 뭐... 그 길에 아까 검은 비옷을 입고 간 사람은 지나치면서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부터 보이죠? 뭐야? 계속 서 있는데요? 어, 무서워. 움직이네. 오, 무서워. 오, 진짜 잘 보인다. 근데 사람이야? 흰색 옷을 입고 흰색 옷이 아니라 비옷? 빛을 반사시켜주는. 아. 네, 빛을 반사시켜주는 우비? 그런 우비를 입고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저 정도는 입을 때는 그래서 잘 보였어. 3,400m 전에서부터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뭐야? 그러면서 미리 속도를 줄였다는 겁니다. 밤길에 나를 보여줘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고인 데도 있죠? 네. 빗물이 고인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다가. 사고 나나? 위험해. 아이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골길이에요. 와, 진짜 깜깜해. 시골길에. 와, 이건. 아, 이 시간에 여길 걷는 것도. 왜 뒤를 안 볼까? 차가 오는데. 진짜 안 보인다. 차도를 걷고 있어도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저렇게 가시면 어떡해. 물이 있어요, 여기 물. 아, 여기 물이 고여있어서. 사람이 여유롭게 들어오는 거. 아니, 그럼 멈추고 뒤 보고. 아니, 차도를 왜 가셨을까? 차가 오는데. 아니, 여기 인도가 없어요. 시골에는 이런 인도 없어. 우리나라에 인도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가시면 차를 못 보셔서. 그래서 시골길뿐만 아니라 인도가 따로 없는 곳은 차를 마주보고 가요. 네. 그래야 차가 오면은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어요. 차 잘못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경찰은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전방 해만. 블박차가 과속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 전방에 안 계세요. 지금 안 보여서. 안 보이죠. 저 보행자 많이 다쳤어요, 지금. 보행자 많이 다쳐서. 식물인간에서 벗어났는데
많이 저 몸을 잘 못 써요. 아, 어떡해. 그럼 재판에 넘겨줬어요. 어, 어떡해. 근데 저 운전자 잘못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 그것도 좀 억울하다. 지금 상향등 켜서 해야 된다, 시골길에서. 상향등 켜면 더 잘 보이겠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차! 이럴 때 상향등 칠 수 있어요? 뽑히죠. 뽑히잖아요. 야, 저 차가 오늘 소리가 들리는데도 되게 계속 꺾고. 아, 빗소리 때문에. 저런 상황. 우산 쓰고. 우산 쓰셨잖아. 소리 더 안 들리지.